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남자 일반도 10,000m 결승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남자 일반도 10,000m 결승 경기에 참가한 선수를 소개합니다. 신현수, 충청북도. 김재우, 부산광역시. 신종덕, 전라북도. 정진영, 충청남도. 이형강, 강원도. 백승호, 전라남도. 김학수, 세종특별자치시. 배성리, 경상북도. 이유해, 경기도. 김성아, 인천광역시. 김상우, 충청북도. 김지용, 경기도. 이승희, 세종특별자치시. 윤근태, 경상북도. 고준석, 대구광역시. 나현영, 서울특별시. 김영태, 경상남도. 이상은 남자 일반부 만미터 결승 경기에 참가한 선수였습니다. 감독 여러분, 전북사관대상대에서는 남자고등학교 4학년부터 릴레이 종목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한 질문은 경기도시공학교 홍현숙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대전광역시 42초 84, 3위에 입장한 대전광역시 4명의 선생에게 각각 동메달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이제 남자 일반도 10,000m 결승 경기. 네, 이제 누가 결승을 가운데 충청북도의 신현수 선수 이를 받고 있고요. 네, 이윤 씨 이용해서 대동 선배다시 시 박수원 씨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사위가 같이 합니다. 경기도의 이동의 이상하게 최진성 선수, 우 선수. 네, 3위 경기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도 마음이 되었던 경기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살려서 충청북도의 최현진 선수. 네. 네, 이제 나머지 200m 네, 남은전 1번으로 만민동호 결승경기 네, 신현준 선수는 올 동별 접근 대회에서 많이 성공해서도 예를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동별 같이 시